노동자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용역업체를 대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주인이라는 협동조합의 설립 취지와 원칙이 노동권 보장에도 긍정적일 것처럼 예상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협동조합 구성원이 되면서 노동 3권이 모호해지고 부당노동에 대한 쟁의 행위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은 일부 노동자들의 협동조합 설립이 대학 측 사주를 받은 신종 탄압이라고 주장합니다. 성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여갑 연세세브란스빌딩은 연세대 재단이 수익용 자산으로 보유한 네 채의 빌딩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지상 24층, 지하 6층에 달하는 대형 건물의 시설은 동우공영이라는 회사가 맡아서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빌딩이 준공된 1993년부터 시설물 관리를 맡아온 동우공영의 노동자들은 지난달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동우공영의 관리소장이었던 김모 씨를 비롯한 관리직 직원 6명이 한국자산관리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시설관리 용역업체로 선정되면서부터입니다.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된김 씨는 협동조합을 설립하면서 기존의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에게 협동조합 가입을 종용했고 현재는 22명의 조합원이 가입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국자산관리협동조합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20년 넘게 연세 세브란스빌딩에서 일한 노동자 7명과 자진 퇴사한 관리직 직원 1명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7명은 모두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소속의 노조 조합원입니다. 고용이 승계되지 않은 이들은 협동조합 설립이 노조 활동을 방해해 임금 인상을 막고 결국엔 용역 단가를 낮추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이 진행되던 무렵 김 이사장은 임금을 70% 수준으로 삭감하자고 요구했고 이를 수용한 사람만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일방적 임금 삭감에 노동자들이 반발했지만 이사장은 협동조합 이사진의 결정이니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그 결정이 난 금액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렇게 판단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걸 그거 왜 이사진 만드는 거 우리가 설립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그거 그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판단해서 내가 다닐 수 있다 그러면 뭐 오케이 하는 거고 아니다 그러면 못 하는 거죠.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면 명목상 신분은 노동자가 아니라 회사의 사주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원청에게 용역을 받아 일을 하는 노동자라는 실질적 지위가 변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동 3권을 잃은 노동자라는 취약한 신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세대 재단 측이 용역 단가를 낮추거나 부당 노동 행위를 저질러도 파업 등의 쟁의 행위가 불가능할 뿐더러 용역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고스란히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을관계가 매우 명확한 원하청 관계에서 노동자들이 노동 3권을 잃게 되면 갑의 횡포에 저항조차 불가능한 압도적 을이 됩니다. 건물 소유주인 연세대 재단 측이 협동조합 설립을 사주했다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자산관리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달 26일 협동조합 설립 발표장에서 연세대 측과 상의해 협동조합이라는 대안을 만들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걸 이제 모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대안이 뭐 있냐?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협동조합. 협동조합이란 말은 처음에 이제 좀 얘기했고 뭐 연세대학교 내 식당 어디로 협동조합을 해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시기 연세대 재학본부에도 협동조합을 통해 용역회사를 대체하자는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연세대는 지난 1월 협동조합 설명회를 열고 용역회사를 대체해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각 건물별로 청소 미화 노동자 대여섯 명이 각자의 협동조합을 설립해 용역회사를 대체할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연세대분회는 논의 끝에 협동조합 설립이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위축시킨다고 결론 짓고 협동조합 설립을 반대했지만 일부 노동자들은 현재 분회를 탈퇴하고 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셔틀버스 그 운전기사들만 이제 우리 노동조합에 한 8명 가량 들어왔었어요. 협동조합을 그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합에서도 탈퇴를 했고 그 협동조합 만들고 나가지고 뭐 이제 급여도 그 제때 안 나오고 늦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미안해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제 우리 조합에서 나가가지고 그렇게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힘을 못 쓰잖아요. 연세대 측은 협동조합 설립을 사주했냐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아니, 저희는
별로 드릴 말씀 없어요. 그와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 없어요. 죄송합니다. 연세대 측은 협동조합 설립을 사주했다는 의혹뿐 아니라 송도 국제캠퍼스의 청소노동자 23명을 일괄 해고하는 등 간접고용 노동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